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노동부 5월달 졸트 보고서 제롬 파월 의장 코멘트, 피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실적 발표입니다. 자, 매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 중에서 졸트 보고서가 있고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뭐 실업하고 실직하고 취업하고 취직하고 뭐 이런 데 관련된 것들입니다. 졸트 보고서는 매달 초에 발표가 되고 이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 발표가 되죠. 졸트 보고서 빨간색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졸트에서 조랑 LT 나누라고 했죠. 잡 오프닝. 앞에는 JO 잡 오프닝. 구인 공고가 얼마나 올라왔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뭐 알바 사이트가 요즘에는 구인구직 사이트로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어 알바몬이나 이런 알바천국 이런 데 공고가 많이 올라오면은 그 사장님들도 많이 구하는 거고 기업에서도 막 사람 많이 구하는 거잖아요. 경제활동 활발한 거니까. 잡 오프닝 구인 공고 수랑 여기 뒤에가 노동 이동률이거든요. 레이버 턴오버, 노동 이동률. 그러니까 이게 퇴사율도 높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였죠? 회사에서 권고 소직해서 사직해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라는 건 왜 자발적 퇴사죠? 경기가 어려우면 자발적 퇴사를 하나요? 절대 안 하죠. 초반에 얘기 드렸다시피 경기가 어려우면 정말 그 이 얇은 휴지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지고 벽에 붙여놓듯이 정말 딱 달라붙어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있죠. 회사에 절대 안 좋은 얘기 안 해요. 맞죠? 근데 경기가 좋고 내 능력을 펼치고 싶다. 그럼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요. 왜냐면 갈 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발적 퇴사를 해서 새로운 데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전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회전율 지표. 술집 잘 되는 집들은 어때요? 회전율이 빨라요. 비싼 거 먹고 빨리 나가줘요. 또 들어오고 비싼 거 먹고 딱 빨리 나가주고 회전율이 좋거든요. 이 노동 회전율이 좋다는 거는 자발적 퇴사를 많이 하고 신규 취직을 많이 하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자발적 퇴사율도 높겠죠.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율 그리고 신규 취직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인 공고수랑 잡 오프닝이랑 이 노동 이동률 요거랑 합쳐가지고 이런 고용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7.96 밀리언 예상이었는데 8.14 밀리언 나왔다. 밀리언이니까 796만 건 있네요. 그래서 구인 공고수 이거는 이제 앞에 잡 오프닝 요게 대표적으로 이게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 거고 뒤에 이제 세부 지표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세부 지표를 보면은 자발적 퇴사율이라던가 신규 취직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건데 앞에 이 막대 그래프에 몇백만 건 이거는 구인 공고수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800만 건 가까운 구인 공고가 올라온 거죠. 근데 796만 건이 예상됐는데 814만 건이 구인 공고 건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상회했죠. 예상치 상회했고 지금 전달에는 전달이 예상치 하회죠. 전전달도 예상치 하회고 그 전전달은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추세죠. 그렇죠? 이 코로나 때 완전히 코로나 때 구인을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 구인을 안 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이 되자 확 늘었다가 신규 이제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예상치 상회가 나왔다. 자, 이 약간 이제 엇갈리는 이 모습이 지금 좋다고 했죠. 예상치 상회가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가 예상치 상회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뜨거워도 안 되니까 너무 뜨거우면 이제 금리나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9월, 11월 두 번 중에 한 번은 금리날 해야 되는데 계속 뜨겁게 나오면은 또 어떤 매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매처럼 무섭다고 해서 매파 비둘기는 부드럽고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금리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버려요. 너무 뜨거워 버리면 그러니까 적당히. 예상치 상회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모습 가운데 살짝 상회가 나왔으니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나왔죠. 잘 나왔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어제는 또 중요한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 코멘트는 당연히 빨간색이죠. 파월 의장 코멘트도 저기 캘린더에 위에 빨간색으로 있는데 그거는 뺐습니다. 파월 의장이 또 말했습니다. 의장인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의장이 아닌 카시카리도 맨날
그렇죠? 카시카리가 왜 맨날 나오냐면은 약간 매파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빛날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좀 특이하기도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파워르장이 뭐라고 했느냐 또 애매모호하게 그렇죠? 정확히 말을 안 해줘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게 영어를 이게 해석을 하니까 직역한 것처럼 안다고 와서 그런데 직역한 거라 조금 더 한 번 더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죠. 원래 이 물가 상승률 기준을 2%로 잡았잖아요. 근데 2%까지는 안 내려갔으니까 자기 목표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발작스럽게 올라가던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직전 물가 지표랑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반대잖아요. 디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렇다고 확실히 정말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잡혔어요. 이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파월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고 이렇게 뉘앙스를 던지니까 9월달, 11월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오늘 금리 인하 그 뭐 가능성 보는 막 퍼센티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건 오늘은 준비 안 했는데 또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때 지금 그 들어가 보시면은 변동이 더 심해서 지금 금리 인하 쪽이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9월달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결국에 또 2% 얘기했죠.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이 맨날 끝에 코멘트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나는 2%로 가는 게 무조건 나는 거기가 결승선이야. 글로 갈 때까지 나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거야. 계속 그런 거야. 지표를 계속 지켜볼 거야. 끝까지 이래. 금리 인하가 나올 때까지 카드를 내밀 때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카시카리는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파월이 2% 목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실적이 별로 발표가 없다고 했죠. 근데 수요일 이제 오늘 다시 새롭게 열릴 미국 장 전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했죠. 자, 왜 좋아하냐면은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나라 맥주를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우리나라 맥주 주식에 투자하면 진짜 열불 나시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중국 상해 증시의 시가총액 1위가 어떤 업종인지 아시나요? 그게 고량주 업체거든요. 그리고 상해의 시가총액 5위 안에 고량주 종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술 주식이 시가총액 1위인 거예요. 상해는. 귀주 못해주라고. 이거 우리가 이른바 고량주죠. 40도, 50도 넘는 무슨 뭐 내 몸에 장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준다는 그 술. 빼갈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시가총액이 안 되는 이유가 세계적으로 못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와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국의 그런 고량주라던가 이런 어떤 세계적인 명주를 인정받은. 근데 우리나라는 꼭 무슨 우리나라 맥주 뭐 이상한 맛이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계화가 되기가 힘드니까 시가총액도 높기가 힘들죠. 근데 얘네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맥주라던가 그리고 와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안정적인 거죠. 왜냐면 술은 소비를 하면 또 마셔요. 그렇죠? 술은 계속 소비를 하고 계속 마시고 병을 버리고 또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란 말이죠. 지금 2024년도 4분기 실적까지 나왔고 이번에 회계상으로 2025년도 1분기 실적이 이제 오늘 장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출액을 보면은 2.14 빌리언 달러. 야, 매출액 자체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지금. 2.14 빌리언 달러예요. 이게 전년 동기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7% 증가한 수준이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거. 순이익이 392.4 밀리언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당으로 나니까 주당 2.14달러인데 그것도 77%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도 높으면 자, 일회성 비용을 제거했더니 629.4 밀리언 달러로 35% 증가하게 나왔네요. 요게 지금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더라도 3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맥주 그림이 거품이 나면서 맛있게 그려져 있죠.
이 맥주가 79.6% 속합니다. 여기 뭐 코로나 맥주도 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와인 앤 스피릿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4%를 차지하고 있는데 와인은 마이너스 6% 정도 줄었습니다. 맥주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이 회사의 CEO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기 빌 유렌즈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대표가 우리 맥주 사업은 동급 최고의 마진을 유지하면서 무려 56분기 연속 물량 성장을 달성하며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보니까 계속해서 캐시플로우,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돈이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와인하고 비어 이 부분들 다 같이 동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굉장히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 하필이면 맥주 이름이 코로나예요. 급격히 돌아선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랑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정치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장전에 나올 것이 2.67 빌리언 달러로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여기 또 2023년 4년으로 나와 있네요. 이번 분기에 발표될 게 2.67 빌리언 달러 매출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익을 봅시다. 예, 영업이익은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당 3.46 달러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5분기 연속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97.88이 에버리지입니다. 컨센서스 에버리지인데 여기서 15%만 오르면 도달되게 되고요. 320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오랜만에 엔비디아 뭐 저기 브로드컴 이후에 스트롱 바이 보이네요. 스트롱 바이 16개 바이에 3홀드입니다. 자, 소비주 중에 굉장히 강력한 의견이죠. 네, 이런 스트롱 바이 의견은 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정말 안정적이거든요. 자, 지금 일봉이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제 주봉, 월봉으로 가보면은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일봉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자, 주봉으로 보니까 약간 심전도 모습처럼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그 폭이 더 높아졌죠? 여기 지금 이 2023년도 들어서기 바로 이전보다 2023년도 이후에는 고점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월봉으로 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네, 정말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쭉 성장을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에서 저점을 딱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잘 보면 그 코로나 이전에 2018년 고점 여기 살짝 위에서 지금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장기 이동평균선 보세요.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위에서 놀고 있죠. 내려갔었던 적이 2018년도랑 이 코로나 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 이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장기 이동평균선 50개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올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알파벳 N자를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 N자의 왼쪽 다리, 알파벳 N자의 징검 다리.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알파벳 N자의 오른쪽 다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승 있죠. 이 전에 이 상승. 이 상승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는 기술의 어떤 혁명이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의 장점은 와인이나 맥주는 한번 입맛을 들이면 새로운 걸로 바꾸기가 무슨 뭐가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요즘에 뭐 로봇 술집이라고 로봇이 따라주고 이거는 잠깐 재미로 가는 거지. 맛이 없으면 그냥 흥미만 한번 그냥 인스타샷만 찍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입맛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걸 변하려면은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맥주나 와인이 출시됐을 때 엄청난 마케팅 비용. 1+1, 1+2 끼어 팔기. 이렇게 해야 겨우 점유율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입맛에 길들여진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무덤까지 갈 때까지 마신다고 했잖아요. 절대 펩시콜라를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 입맛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2021년부터 3년간 행보 구간에 있죠. 이 3년간 행보 구간이 만약에 뚫릴 경우에는 그렇죠? 바로 300달러 이상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굉장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장마철이 다가왔는데 후덥지근해요, 날씨가. 맞죠? 그전에 무더위가 있었고 이제 장마가 끝나면 엄청난 무더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시기에 딱 맞는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맥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인 모임 가서 시원하게 또 와인.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코로나 맥주 시원하게 원샷. 무더위 날려버려.